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백화점, 이건산업, 클리오, 파버나인, CJ제일제당, CJENM, 현대엘리베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솔루엠, HMM, 제이씨케미칼, 현대차, 클리오, 파라다이스, M게임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현대그린푸드, 현대건설, 도이치모터스, 국콘, 제일기획이고요. 마지막 MTN은 제이콘텐트리, 대한항공, DPC, CJCGV,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JYP 엔터테인먼트, DI 동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 추천하신 분들, 전문가들 이제 보니까 전반 업종이 이제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고심있게 지금 추천하신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펀드 수익률을 요새 조사를 해보니까 KTB 투자증권이 하반기 때 자회사가 이제 상장이 예정돼 있죠, IPO. 그런데 한 105% 정도 1년 동안의 펀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펀드가 한 4개 펀드가 수익률을 100% 이상 내면서 전체적으로 5개 펀드가 1년 만에 100% 이상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펀드가 100%,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0% 나면 수익률이 대단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 2004년도 이후에 펀드들이 수익률을 100% 낸 게 17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그리고 예. 50위까지 등록되어 있는 펀드들을 보니까 거의 한 7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격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좀 수익을 취하셔서 현금을 만드시고 코로나가 끝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앞에서 주식이 리드할 그런 업종군과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올라온 이 관심주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건산업을 갖고 나왔는데요. 예.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가격 상승 수혜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3월 달 미국의 옵션 만기일은 세 번째 주 금요일이죠. 그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 텍사스 주연료 3월 모를 매수 가격을 포지션을 잡았던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않겠다고 포기했죠. 그래서 청산을 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35달러까지 폭락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원유 가격을 보니까 한 66달러 9센트까지 이렇게 올라왔던데 거의 한 400% 이상 올라왔죠. 네. 원자재주들이 엄청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 이후에 올 3월 달까지 한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얼마 전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건설하고 토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는데 인천에 있는 목재 회사가 목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칠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5천 톤 규모의 그 벌크선에 탑재를 다 절반 이상을 못했다는 그런 이슈가 떴었는데 상당히 목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목재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내지 1년 전에 원래 이제 선도급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선물처럼. 그래서 확보를 한 1년 6개월 정도 이상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목재 가격이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러시아산 목재 가격을 국내 가격으로 보니까 금월 3월 달에 큐빅이죠. 큐빅미터당 1미터당 54만 원. 작년 전년 3월 달 34만 5천 원 대비 한 56% 이상 급등을 했죠. 특히 이 이슈가 나고 있는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목을 하고 있는 이제 임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임업이 중단이 돼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역사 이래 세 번째로 큰 산불이 났죠. 네. 뿐만이 아니고 뭐 시베리아, 호주 등도 산불 영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목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을 나타내고 있는 주택 가능 개월 수가 이제 큰 지표인데요. 그게 3.5개월로 역대 우리나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무가 목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왜 수혜를 맞냐? 바로 이제 칠레에 이건산업은 칠레에 있는 목재를 가공해서 합판을 만드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과 합판 수급을 위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수급에서 더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 매출 중에 칠레와 미국
쪽이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쪽이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매수 가격은 우선 보면은 오늘 또 한 15,000원 정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더 조정을 해주면 14,500원 정도의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2018년 6월 1일 날 2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3,500원 정도 12,5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산업 얘기 들어봤고요. 목재가 상승의 수혜주로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금년 2월부터 맨날 말씀드린 엔게임, 메타버스 관련주죠. 메타버스가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또 오래간만에 또, 그죠? 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가 핫 이슈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의 3월 10일이죠. 로블록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블록 게임 만드는 그런 회사, 그런 그 게임인데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죠. 상장을 해서 아주 그냥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앱게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보통 이제 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열혈 강호입니다. 이 열혈 강호의 온라인 버전을 앞으로 게임성과 그래픽을 모바일에 녹여서 진짜 열혈 강호다라고 그래갖고 진 열혈 강호로 베트남하고 태국에 4월부터 출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국내 금년에 한 두 개 정도 이상의 게임을 신규작도 출시를 합니다. 거기다가 게임 사업 이외에도 충남 태안에 M게임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VR 관련 테마 파크하고 이제 로봇 관련 스마트 카페가 있는데요. 엠플레이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이제 금년 3반기 때 오픈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예전에 뭐 엔게임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주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데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8,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에서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게임,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테마는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M게임 오늘장 1% 강세입니다. 8,560원인데 1차적으로 한 15,000원 선까지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이제 애터 산업인데요. 한 1개월 동안에 특히 이제 5월 달 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엔터 회사 중에 하나죠. 금년 3월 25일 날 텐센트 뮤직과 전략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텐센트 뮤직 산하의 TM이라는 그런 또 플랫폼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QQ뮤직 그리고 쿠어뮤직과 소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위싱 등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유료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지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 회사에 음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서 라이브 이벤트까지 동원을 해서 양사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TM은 말씀드린 대로 텐센트가 산하의 온라인 음악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데요. 온라인 뮤직을 비롯해서 심지어 이제 온라인 노래방, 음악 중심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고 JYP가 뭐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지금 엔터테이너들을 보면은 2PM, 그다음에 트와이스, 있지, 스트레이키즈와 중국 보이 그룹이죠. 보이스토리, 일본의 니쥬가 상반기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도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더 빠져서 37,0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겠습니다. 43,000원. 그리고 43,000원 돌파를 하면 50% 이상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덮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35,000원 제시드립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엔터주 쪽은 좀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리포트를 통해서 거의 5만 원 가까이까지도 목표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봐야겠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 실적 수혜주입니다. 남강통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17일 날 공시한 내용 1분기 실적 발표가 났죠. 보니까 매출액이 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9%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9억. 작년 동기 대비 79%. 그리고 순이익도 34억 1,800만 원으로 12.78% 증가했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정부 주도로 시작되고 있는 SOC 사업에서 특히 철도, 교량, 터널, 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수주 발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현재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 사업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민간 건축에 수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 수주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해외 도급공사에서는 동남아, 아프리카 위주로 토목사업 기반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의 옌벤라우끼 철도 개량 2공구하고 10공구 그리고 2공구가 벌써 완료가 끝났고요. 예. 베트남 하노이 하이폰 고속도로에서는 2공구, 10공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옌바이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2공구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에 수주를 따냈던 필리핀의 팡일만 교량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주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금년에도 국내, 그다음에 국외에서 글로벌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종목은 매수 가격 오늘도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15,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남광토건입니다. 실적 수혜주로서 또 들고 나와주셨는데 오늘장에서 보니까 한 3.5%대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빨간불 켜내고 있고 16,250원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다가 그렇죠. 지금 조금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이 약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매수 타이밍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 15,500원 선,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